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주제의 제목은 차음입니다. 차음. 제가 뭐 헤드폰 리뷰나 이어폰 리뷰를 하면서 이 차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특히 커널형 이어폰 하면서 차음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차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외부에 있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차음이 이제 소리를 막아주는 건데 막아주는 거나 또는 내가 만드는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그 역할을 차음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음이라고 방음 처리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방음은 소리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막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차음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는 원래는 어쿠스틱, 그러니까 건축음향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자장비를 이용을 하는 장비에서도 차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커널형 이어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차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생생활에서 차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삶의 질이 차음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뉴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웃 간의 소리가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공격하는 그런 거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층을 공격하는 무슨 방법 해봤는데 뭐 스피커를 갖다가 천장에 붙여놓고 스피커를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위층에 방해가 되려고 하는데 와, 그런 거 보고 얼마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면 저렇게 할까. 그리고 특히 뭐 고3이나 중3 학생들이 집에 있을 경우, 그 예체능 갈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 집안에서는 이런 차음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실제로 살인사건까지 났었죠. 네, 살인사건까지 났던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차음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게 그냥 그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자체에서도 계속 차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소음 공해로 가득한 세상이 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소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 자체가 소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 이것 때문이라도 차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집이나 가정, 특히 아파트에서는 차음이 잘 돼 있는 아파트 또는 차음 때문에 생기는, 차음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로 어쿠스틱 처리를 해서라도 차음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삶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들 또는 그런 예체능에서 예능 쪽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자신이 연주를 하고 있는 악기 소리가 사실은 남의 집에도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노래소리가 나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타인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소음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종교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지 그 이렇게 다른 주거시설에 같이 붙어있는 곳에 있는 종교시설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이웃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클럽 오너들이라든지 라이브 카페 오너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은 흡음이 아니라 그분들은 차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흡음은 공간 안에서 울림을 제어하는 게 흡음이고요. 차음은 내가 만들어낸 소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차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청각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청각이 쉽게 망가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꿈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음향에 대한 꿈은 한 20대 후반 들어서, 20대 중반이 넘어서죠. 20대 중반이 넘어서 이 꿈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쪽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여러 개를 다뤘기 때문에
이건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완전히 과를 바꾸면서 20대 중반 넘었으면서 중반이죠. 20대 중반 넘었으면서 아예 과를 바꿔서 이쪽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는 이제 관리를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잔다든지 귀를 잘 쉬게 한다든지 일부러 TV를 작게 튼다든지 음악을 작게 듣는다든지 특별히 일하거나 집중할 때 외에는 대부분의 소리들을 좀 작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귀를 지금까지 조금 보호하면서 잘 써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보다도 고음은 그나마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비해서. 소음에 많이 접해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고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고막은요. 굉장히 얇은 판으로 그 풍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이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이쪽 귀 쪽 안쪽에서 공기 압력을 통해서 팽팽팽하게 이 그 고막을 펴주고 있어요. 아, 얼정 압력으로 펴주고 있고 팽팽하게 펴져 있는 데를 공기가 부딪히면서 그 떨림이 우리의 청신경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알아듣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팽팽하게 펴져 있는 풍선과 같은 이 얇은 고막이 얇아야지만 소리 전달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 얇아야 될 고막이 얇지 못하고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그 소음을 계속 받으니까 우리가 피부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고막도 계속 두꺼워지면서 고막 자체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고막이 두꺼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튼튼할 수는 있어요. 튼튼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얇을 때보다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얇은 떨림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얇은 떨림은 대부분 어느 소리이다? 고음이에요. 네. 고음의 소리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혹사시키고 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 대역은 고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 이번 이어폰 같은 리뷰를 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뭐 저음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고음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듣기에는 고음이 너무 많은데 고음이 안 들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고음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귀가 쏠 정도로 고음이 많거든요. 귀가 쏠 정도로 고음이 많은데 고음에 대해서 둔감해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귀를 혹사시킨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사를 당한 거예요. 뭐로부터? 소음으로부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차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차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가 혹사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어드럼, 그러니까 고막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신경이 둔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막 자체가 무거워지면서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차음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변에 소음이 계속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악을 즐기고 싶어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악을 즐기고 싶어도 주변 소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듣는 음악도 같이 커져야 돼요. 네.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주변에 소음이 커지면 여러분들 음악을 크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과 오픈형 헤드폰을 끼고서 밖에를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듣게 되면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하철같이 소음이 많은 데에서 오픈형 헤드폰을 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 굉장히 소리를 크게 키우게 돼요.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팟이나 이어팟 같은 거 끼우신 분들은 그게 사실은 오픈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는 다른 헤드폰인데 오픈형 헤드폰을 끼우신 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음악을 굉장히 크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무슨 음악인지 알 정도로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음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어폰에다가 측정기 마이크 대놓고서요 음악 한번 재보잖아요. 음악을 재보면 정말로 굉장히 높은 음악이 나와요. 제가 한번 헤드폰 같은 걸 테스트하려고 제가 측정 마이크 갖다 놓고 칼리브레이션 해놓은 다음에 음악을 한번 재봤는데 100dB이 쉽게 넘어가요. 아주 쉽게. 네, 아주 쉽게 100dB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드라이버로 되어 있지만 고막이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에서 밀폐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뭐 밀폐되어 있으면 더 소리가 커지지만 주변 소음이 더 들어오니까 레벨을 더 올려서 굉장히 큰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기를 대보면 100dB이 쉽게 넘어가요. 쉽게 훅 넘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악을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 귀는 혹사당하게 되고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청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고음부터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력이 떨어진 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 뭐 제가 그런 파일 한번 올려드릴까요?
18K? 뭐 유튜브에서는 18K 이상이 안 나오니까 17K나 16K밖에 안 나올 거예요. 16K, 17K 올려놨을 때 그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예요. 제가 링크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제가 청력에 대해서 그 숨겨놨던 파일이 있는 그런 영상 있죠? 거기 배트 보시게 되면 저음이 있고 고음이 있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고음이 다 들리시는지 하는 거죠. 고음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청력을 굉장히 험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 귀를 굉장히 험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청력을 쉽게 잃게 되고 나중에는 회복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것을 해결을 하셔서 조용한 환경에서 주무시고 조용하게 음악을 듣는 연습을 하셔서 청력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청력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되진 않습니다. 아까처럼 청력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손에 굳은살배기죠. 일을 많이 하면 굳은살배기죠. 하지만 일을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손이 부드러워지죠. 네, 똑같아요. 고막도 고막에 만약에 음악을 계속 크게 듣고 하게 되면 고막이 두꺼워졌지만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부드럽게 쓰기를 반복하고 하면 고막도 마찬가지로 얇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막이 얇아진다면 청신경이 다치기 전까지라면 여러분들 듣는 귀는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죠. 최근에 제가 아까 얘기한 수능에서 제가 면접관 하면서 그 수험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수험생들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주변의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이 음악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나는 음악을 잘 듣고 싶은데 외부 소음이 너무 커서 잘 못 듣겠다. 그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노이즈 캔슬링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 노이즈 캔슬링은 저는 멀미가 나서 저는 잘 못 쓰지만 이 멀미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헤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강약을 조절해서라도 저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이상한 노이즈를 만들어서 마스킹 효과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해서 실질적인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청력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노이즈 캔슬링을 쓰시고 음악을 작게 들으세요. 네, 훨씬 도움이 되고요. 훨씬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귀를 보호하는데도 훨씬 좋을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끼고 조용한 환경에서 작게 음악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귀는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들 내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뭐 있을 때 저도 이제 제 애들을 생각하는 수험생이 이제 좀 있으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수험생들이 듣는 불편함은 무엇이냐면 문을 닫고 내가 아무리 조용하게 있어도 벽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윗집에서 얘기하는 소리, 옆집에서 얘기하는 소리,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고음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벽을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이런 소리들이. 무슨 얘기냐? 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중고역은 벽에서 소실돼서 없어져요. 그 벽을 투과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는 저역의 소리들이에요. 이 저역의 소리가 사실은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 이제는 수험생이 고3만이 아니죠. 취중생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짜증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벽을 통과한 이 저음의 럼블 소리예요. 이런 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나와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는 다 충분히 제거하고도 남습니다. 다 충분히 제거하고 남아요. 그래서 정말로 조용한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이웃과 싸우기 싫고 나는 진짜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노이즈 캔슬링 차라리 키우고 계세요. 노이즈 캔슬링 차라리 키우고 계시면 훨씬 더 조용한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저처럼 이 뭐라 그러죠? 이런 멀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한번 가서 한번 청음을 해보세요. 청음을 했는데 나는 이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내가 취중생 고3 또는 중3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다. 내가 문 닫고 있어도 그런 소리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게이밍하는 게이밍 프로들도 그 쓴다는 얘기 들으셨죠. 유선으로 되어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갖다가 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고 프로 선수들이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프로 게이머들도 자기가 소리에 집중하고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기장을 가게 되면 환호성과 이 소음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내 볼륨을 너무 키우게 되면 귀가 아프고 피로해서 장시간 플레이를 못하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게 만들고 나는 게임에 집중할 수 있고 작은 소리를 듣더라도 아주 조용하게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피로하지 않고 오랜 시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음향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귀를 보호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취미로라도 음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노이즈 캔슬링이야 지금 있는 기술로서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좋아지게 되면 정말로 필수 항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음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장소는 두꺼운 커튼 같은 거를 쳐서 정말로 잘 때만이라도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자기 만들어서 여러분들 귀를 쉬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체 기관 중에서 귀는 거의 쉬지 않아요. 눈은 잘 때 눈 감고 자잖아요. 귀는요 자고 있어도 들려요. 누군가가 소리 지르면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는 항상 열려있고 항상 쓰기 때문에 정말 자는 시간만이라도 귀를 잘 보호하고 자서 여러분들 귀가 오래도록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저와 같이 음악에 대한 얘기, 음향에 대한 얘기 쭉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제가 차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 갖고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프리비전스였고요. 다음에는 좋은 음향 이야기나 좋은 음향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